두 분의 검사를 받는데 두 분 다 양성으로 나올 경우 그 경우에 실제 캔스가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? 그러니까 두 분의 에비던스를 통해서 하이파서시스를 추론하는 다이애거널 리즈닝이 되죠. 그죠? 진단적 추론입니다.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는 일단 확률, 베이즈 룰을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이게 분모가 될 거고 이게 이거랑 이걸 곱한 것이 분자가 되죠. 그게 결과값입니다. 두 번 다 플러스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서 그걸 분모로 해야 되겠죠. 두 번 다 플러스가 나올 경우는 실제로 캔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나오는 게 두 번 다 이어질, 두 번 연속으로 그렇게 될 확률과 캔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성으로 두 번 다 나오는, 두 번의 검사 다 양성이 될 확률을 합해주면 되겠죠. 따라서 이 결론은 먼저 캔스가 있는데 양성으로 나올 확률 곱하기 다시 한 번 또 나올 확률, 두 번 연속해서 나올 확률, 그죠? 거기다가 대죠. 뭘 대줍니까? 캔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올 확률을 곱해주고 또 한 번 더 그렇게 나올 확률, 플러스로 나올 확률 이렇게 해주면은 캔스가 있든 없든 간에 더하기가 빠졌네요. 캔스가 있든 없든 간에 양성으로 나올 모든 경우의 수, 모든 에비던스입니다. 두 번 다 양성으로 나온 지나간 사람 100명을 붙잡고 전부 다 암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. 암 진단을 해봤을 때 그걸 두 번을 해보는 거예요. 두 번 해보는데 처음 해봤을 때 암이 있는데 플러스가 나오는 확률이 90%, 암이 없는데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20%였단 말이에요. 두 번 다 연속으로 해가지고 두 번 다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의 비율이 몇 명이냐는 거죠. 100명 중에서 4.77명이 두 번 다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죠. 그 이유는 몰라요. 그 이유는 암이 있어서일 경우 수도 있고 암이 없는데도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안 드러나 있지만은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간호사가 졸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어쨌거나 두 번 다 연속으로 양성 판정이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100명 중에서 4.77명이더라 이겁니다. 그 다음 이것이 분모가 됩니다. 에비던스의 총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시간에 할 때 이게 보면은 마지널 해서 공식이 나와 있죠. 시그마 표시가 있잖아요.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합친 거예요. 그 모든 원인을 다 합쳐서 결과를 총합하는 거죠. 그죠? 이 부분입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C가 실제 캔스가 있는데 플러스 플러스가 나올 확률. 캔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나올 확률은 이거잖아요. 그죠? 이때는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. 이걸 캔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90%. 거기다 또 받았을 때 또 플러스가 나올 확률 90%. 0.81. 그러니까 캔스가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100명에게 이 진단을 받게 했을 때 첫 번째는 90명만 양성 반응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 또 진단을 또 하는 거예요. 또 했을 때 100명 중에서 81명이 실제 환자들, 실제 캔슬을 가지고 있는 100명 중에서 두 번 다 양성이 나오는 사람은 81명이라는 거죠. 그죠? 다음에 C, 캔슬의 확률. 이건 이거죠. 이건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만 아는 거죠.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. 이렇게 0.01%. 그럼 이거는 공식은 바로 나왔죠. 이게 분모가 되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이 분자가 되죠. 그죠? 이걸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0.1698이 나오죠. 0.1698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캔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16.98%라는 거죠. 그죠? 16.98%. 두 번 다 양성 판정.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갑자기 병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. 병원에 딱 들어가서 선생님 암이군요.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죠. 진단을 받았는데 한 번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이 있을 확률은 0.04%입니다.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. 그죠? 그런데
아니 선생님 저 못 믿겠는데요. 제가 왜 암이에요? 저 멀쩡한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. 이래. 아 그럼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세요. 한 번 더 검사를 본 거예요. 그래도 또 역시 선생님은 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 암을 가지고 있어 캔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16.98%밖에 안 된다는 거죠. 이것도 100명 중에 한 명이 암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거예요. 실제는 그렇지 않죠. 실제는 뭐 한 만 명 중에 한 명이겠죠. 그러면은 0.0020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로 해야 되나요? 0.002%가 되는 거죠. 두 분 다 양성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되게 황당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묘미죠. 굉장히 참 우리 선입견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.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첫 번째는 플러스가 나왔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나왔다. 이 경우 캔슬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. 한번 해보시죠.